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요일별로 전문가들의 시각 함께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유한타 증권의 송태호 과장님 모셨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3월달에 뉴욕증시 플레이가 상당히 좋았는데, 4월 들어서 심상치가 좀 않습니다. 지난밤에 또 밀렸는데, 관련된 이유들도 같이 알려주시죠. 말씀을 하신 것처럼 4월달 들어오게 되면서 미국 증시가 조금은 흔들리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 관련된 원인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결국은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 뭐 이런 네. 부분이 다소 더 연기가 될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10년 국채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오게 되는 모습이 있었었고 그 전까지 워낙 미국 증시가 가파르게 올랐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차익에 대한 욕구는 올라가게 되고 그 차익에 대한 욕구로서 나온 돈들이 결국은 대체 자산 쪽으로 이제 움직이게 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시장이 다소 이제 조정을 받거나 아니면 옆으로 흘러가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흐름들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었다 정도로서만 보시는 것이 맞지 않나 아직까지는 그렇게는 좀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관련돼서 이슈가 계속적으로 불거지고 국내에서도 관련돼서 어제 코스닥이 조금 깊은 조정을 받았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런 부분은 향후 조금 더 보면서 지켜봐야 될 요소가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4월의 전략을 좀잘 잡아야 될것 같은데요. 사실 간밤에 뭐 졸지 보고서도 발표가 됐었고요. 연은 총재들의 발언도 좀 이어졌습니다. 중요한 이슈들도 같이 짚어주세요. 네, 말씀을 하신 것처럼 경제 지표 같은 경우에는 고용 지표 발표됐어요. 네. 졸트 보고서 나오게 되면서 구인 이제 건수를 보게 되면은 875만 건을 기록을 하게 됐는데 사실 그렇게 크게 전월하고 달라진 건 없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작년도 말에 1,000만 건을 넘었던 거에서 계속적으로 800만 건 정도가 나오고 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의 심리 상태에서는 경제 지표가 사실 고용 쪽에서 조금 내려가 줘야지만 인플레이션이 결국 잡힐 수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이번 주에 계속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게 될 텐데 그런 부분이 결국 고용 지표는 이번 주에 잘 나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금리에 대한 인하에 대한 시점도 역시나 늦춰지지 않겠느냐. 네. 여기로서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외에도 보게 되면 공장제 수주 관련된 지표도 나왔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3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역시 네네. 경제 지표가 잘 나오게 됐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이 금리 인하에는 사실상 더욱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은 계속적으로 조금은 애매한 부분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증시도 조금씩 조정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연준 인사들도 보게 되면은 큰 흐름은 비슷합니다. 결국은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 자체가 지금은 아니다라는 부분이었었고 계속적으로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어제 보게 되면은 로레타 메스터 클레버랜드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서 가장 봐야 될 점은 중립 금리에 대한 추정치를 2.5%에서 3%로 올렸다는 것이었어요. 네. 그래서 중립 금리에 관련돼서 생각보다 더욱더 높게 생각한다는 것은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도 보다 더 기가 될수 있다는 걸 의미를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횟수도 생각보다는 적게 나올 수 있다. 이 부분을 얘기를 하게 되는 걸 테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향후에도 어떻게 계속적으로 반응이 나오는가 이런 부분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내용은 없었다. 금리 인하의 단계가 아직 아니다. 이 정도로서만 언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이제 경제 지표라든지 연준의 인사들의 발언이 나오게 되다 보니까 월가에서도 관련돼서 차익에 대한 부분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어제 시장에서 보게 되면은 생각보다는 이제 금리에 대한 인하 우려감이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이 됐다가 그 끝에는 다소 조금 이제 회복이 되는 이러한 부분으로서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2년 국채 금리를 보게 된다 하더라도 금리가 오히려 하락이 나오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었었고요. 네. 10년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도 한 3BP 정도가 올라오게 되면서 전일 대비는 비록 이제 조금 낮아지게 되는 이런 부분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은 생각보다는 전일에 큰 폭의 상승이 나왔었는데 그것을 되돌림이 이제 일어나게 되면서 시장은 어제는 상당히 이 부분에 있어서 놀랬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 부분이 다소는 좀 경감이 되게 되면서 그 돈들은 대체 자산 쪽으로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전반적으로 시장에 있었던 이슈들 전반적으로 훑어봤는데요.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는 여전히 그 6월에 대한 금리나 확률을 높게 보고 있는지 세 차례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금 변함이 없는 상태인가요? 아직까지는 시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페드워치에 대한 움직임을 보게 되면은 금리 인하 확률은 60%대이거든요. 네. 그렇게 크게는 달라진 거는 없어요. 물론 조금은 낮아지기는 했죠. 그리고 그 금리 인하에 대한 이 선택적인 부분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사실 그 전에는 50bp에 대한 인하 확률도 있었었는데 이제는 아예 50bp에 대한 인하 확률은 없어졌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아, 시장도 금리 인하라는 것이 생각보다는 조금씩 늦춰지고 있구나라는 부분으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가 늦춰진다는 것이 지금 현재의 랠리를 더욱더 길게 가져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결국은 지금 1월 달부터 3월 달의 랠리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은 유동성에 대한 회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서 그 유동성을 증시 쪽에 많이 쌓아놨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될 텐데 이런 부분이 크게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이 매크로적인 환경에서 변화가 없어야지만 사실상 계속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테고 맞죠. 만약 그런 부분에서 정책적인 부분에 변곡점이 발생을 하게 되면 결국은 여기서 에 대한 자금에 있는 부분도 많은 큰 부분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가 늦춰진다. 아, 랠리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더 길어지고 있구나. 거기에 따른 투자에 대한 이런 이 기회가 많아지고 있구나. 이런 부분으로서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만 이제 대체자산 관련돼서 움직임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상 뭐 WTI라든지 아니면 금값이라든지 아니면 뭐 비트코인가요? 그리고 코코아 가격. 뭐 대부분의 다른 자산들에서도 이제 가격에 대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만약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더욱더 강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그때는 증시는 약간 더 쉬어가는 흐름이 이어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해석 들어봤고요. 다음으로 잠깐 언급해 주셨던 대체자산 가운데 유가를 좀 체크를 해볼게요. 브렌트유 기준으로 거의 90달러 선까지 왔습니다. 5개월 만에 최고치인데 지금 중동에 대한 긴장 때문인가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러시아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중동 지역에서도 계속적으로 관련된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유가에 대해서 상승을 이제 나올 수 있는 투자 심리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한 가지는 이 유럽 경제에 관련돼서 생각보다는 네. 탄탄하다라는 이러한 이제 골드만삭스의 의견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1월 달, 2월 달에 이 유럽에서 원유에 대한 수요 자체가 많이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되고 있었었는데 생각보다 2월의 통계를 보게 되면은 오히려 10만 배럴 정도가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네. 하게 돼요. 미국, 중국에 이어서 사실상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 이 글로벌 3위의 원유 수요국이기 때문에 만약 유럽 경제가 생각보다 더욱더 탄탄하게 됐을 때는 결국은 그것이 이제 원유 가격을 더욱더 지지를 해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지 않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결국은 중국에 있어서도 경제에 대한 부분이 회복에 대한 움직임이 바닥권에서 조금씩 나 나오고는 그렇죠. 있는데 그런 부분이 결국은 더 나오게 됐을 때는 아, 대체자산에서 원유라든지 아니면은 구리라든지 뭐 이런 가격들이 더욱더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이 관련된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엑스모빌이라든지 아니면 쉐브론 같은 경우에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어요. 한 네네. 1, 2% 정도의 상승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일 시장에서 국내에서 뭐 흥구석유라든지 아니면 한국석유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사실상 큰 폭의 상승세가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국내에 있어서는 너무나 테마적인 성격으로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저는 이러한 부분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유럽에 대한 경제가 생각보다 탄탄하게 되면 그에 따른 기대감을 가져가 볼수 있게 되는 오히려 항공이라든지 아니면 화학이라든지 아니면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섹터와 종목군 쪽으로 보다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요 자극 요인들 보시면서 유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 염두에 두시고요. 관련 종목들까지 리스팅해서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특징 종목으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테슬라가 5% 정도 또다시 급락을 했습니다. 인도량이 많이 안 좋았던데 데이터 같이 분석해 주세요. 테슬라 계속 힘드네요, 사실. 그러게요. 네.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실 테슬라가 엄청나게 주가의 흐름이 좋았던 때가 있었었는데 그런 헤게모니가 사실상 AI로 넘어가게 되면서 지금 수급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투자 심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꺾여 있는 상태고요. 네. 판매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은 사실상 판매가 생각보다는 이제 이 상승률의 곡선이 많이 낮아지게 되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분기에 대한 생산 대수, 인도 대수를 보게 되면은 이 테슬라 관련돼서 많은 눈높이가 낮아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보다도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한 가지는 이제 생산 대수하고 인도 대수가 차이가 나는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 생산 대수와 인도 대수 차이는 결국은 수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결국 의문점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은 그렇죠. 우려감이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되는 네. 이런 부분이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가지 봐야 될 점은 생산과 이제 인도 대수에서 모델 3와 Y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보게 되면은 사실 압도적으로 인도 대수에서는 사실상 이두 가지 모델이 이제 차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되거든요. 네. 그 말인즉슨 결국은 보다 더 저가형의 전기차가 계속적으로 판매가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될 거고 이러한 판매를 가져가게 됐을 때는 결국은 수익률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 마진적인 측면이 전기차 업체들이 낮아질 수밖에 없게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전에 이제 테슬라 인도 대수에 관련돼서 사실상 42만 대 정도가 나오게 되면 상당히 괜찮을 수 있고 바닥을 잡을 것이다라는 이런 관측이 상당히 많았었었는데 그보다도 하회하는 그림이 나왔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좋지 못한 주가의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만 생각보다는 프리마켓에서 한 7% 가까이 정도 하락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종가에는 4.9%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시장에서 소화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관련된 전기차 업체들을 보게 되면은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도데스가 나쁘지는 않았어요. 네. 인도데스라든지 아니면 올해 생산 목표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컨센서스를 충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좋지 못한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같은 주가의 흐름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시장 조사 업체가 발표한 포드의 이 가격 전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 가격 전략은 결국은 포드가 이 머스탱 마2에 대한 가격을 인하를 하기 시작을 하게 되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판매량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결국 지금의 전기차를 구매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대부분 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네. 것을 볼 수가 있게 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가형 관련된 이러한 이제 전기차가 더욱더 판매가 되게 되면 매출에 대한 부분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결국은 수익률적인 측면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선도업체가 아닌 이상에서는 계속적으로 적자 사업부잖아요. 그 적자 사업부에 대해서 흑자 전환에 대한 부분이 많이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포드라든지 아니면 GM이라든지 이러한 이제 레거시에 관련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캐시카우가 튼튼하기 때문에 네. 그래도 계속적으로 버텨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스타트업 같은 기업에서는 계속적으로 자금 조달에 대한 압박이 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향후에도 어떻게 계속적으로 뉴스 보도가 나오는지, 그리고 테슬라의 인도 대수가 1분기를 기점으로 2분기 때는 회복이 나올 수 있는지, 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국내에 있어서 생각보다는 관련된 자동차 업체들이 안 좋아요, 요즘. 아, 네, 네, 사실, 맞아요. 어제도 보게 되면 현대차, 기아차가 3에서 4% 정도의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관련돼서는 뭐, GM도 북미에서 1분기에 대한 판매량이 줄어들었다라는 어제 이제 뉴스 보도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분이 과연 1분기 때 현기차가 어떻게 발표를 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현기차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피크아웃에 대한 논란이 있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과연 얼마만큼이나 이번 이 실적 발표와 함께 변화가 나올 수 있게 될 것인지 일단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밸류업 관련돼서도 사실 이번에 총선 시즌이 이제 다가오게 됐잖아요. 네. 그 총선에서 어떠한 이제 결과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밸류업이 보다 더 활정이 될 것인지 아니면은 의문감을 가지게 될 것인지에 따라서 자동차들이 그 중심에 서 있었던 섹터였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기차에서는 저가형이 득세를 하고요. 테슬라의 인도쇼크가 결국 이를 증명해버렸습니다. 스타트업, 작은 업체들부터 자금난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동차 업체들의 실적까지 국내 증시에서는 연결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 반도체도 함께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많이 올랐던 만큼 조정 때 같이 조정을 받았는데 뭐 특징적으로 볼만한 종목이 있었을까요?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뭐 무너지지 않는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역시 월가에서는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HBM 시장의 성장이 계속적으로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시장 점유율은 5% 남짓하다. 하지만 이것이 20% 중반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한 1% 남짓하게 이제 하락이 나왔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국내에서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가 하락이 나오게 된다 하더라도 제한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근래 삼성전자의 외국인에 대한 매수에 대한 유입 추이라든지 아니면은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벤치마크를 따라가기 위해서 담을 수밖에 없다는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결국은 주가가 오늘 조금 하락을 해서 시작을 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삼성전자가 다시 한 번 더 회복으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봐야 될 종목은 인텔인데요. 네. 인텔 같은 경우에도 일단 한 1% 남짓한 하락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 마감한 이후에 이제 파운드리 레포팅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되면서 한 3.5% 정도의 시간의 하락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는데 결국은 투자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파운드리 사업 부분에서 한 9조 원 가량의 손실을 기록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대비했을 때보다도 한 35% 정도의 손실을 더욱더 늘어나는 부분이 있었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인텔이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거를 회수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에서에 대한 전망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올해까지는 사실상 투자에 대한 손실이 더욱더 많은 부분 늘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텔에 대해서 많은 부분 지금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돈을 많이 투자를 하고 있기는 하겠지만 네. 그 관련된 모멘텀이 현실적으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시장에서는 이제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에 대한 더욱더 확장 뭐 이런 부분에 기인을 하게 되면서 PC 디렉트라는 이제 기업이 시간의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네네. 보였었었는데 아무래도 이러한 이제 흐름이 나왔다는 것을 감안하게 됐을 때는 아침에 강한 시세를 보였다가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릴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서 관련된 종목에 있어서는 보수적인 관점을 가져보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국내 시장의 출발 상황과 또 볼만한 관련 종목까지 알려주세요. 일단은 국내 시장 좋지는 못할 것 같아요. 아침에 일단 야간 선물이 0.5% 정도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하락 출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어제도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의 독주와 같은 이러한 흐름들이 나오게 됐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오늘도 그런 부분이 나오는지를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잠정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 이전까지는 사실상 그렇게 크게 변화되는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얼마만큼이나 전자에 대한 집중도가 높은가 아니면 그에서 조금 완화되면서 반도체 섹터 전반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가 이 정도의 싸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반도체 소부장 관련돼서 움직임을 보게 되면은 예전에는 HBM 시장 관련된 종목들 혹은 이제 CXL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계속적으로 몇몇 종목들이 강한 움직임을 보였었었는데 네. 이러한 부분이 조금씩 더욱더 반도체 섹터에서 못 오른 종목군들로 확장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인 즉슨 HBM 시장이 결국은 이제 AI 서버에 대한 수요를 더욱더 많은 부분 늘려주고 있고 그 말이 결국은 메모리의 업황에 대한 업사이클로 대한
이 기대감이 더욱더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될 텐데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되었을 때에는 결국은 전공정 장비라든지 아니면은 소재에 관련된 업체들이 계속적으로 기회가 많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소재에 관련된 업체들에 대한 실적에 대한 더욱더 많은 부분 늘어나는 시점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2025년도거든요. 그런 점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장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주가에 대한 퍼포먼스가 나왔으니까 그 장비에 대한 부분이 이제 조금씩 소재 쪽으로 옮겨오게 되면서 소재에 관련돼서도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종목으로는 어떤 거 주실까요? 하나 머티리얼즈 이제 가지고 왔고요.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소재 업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었지만 1분기 때부터 실적의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게 될 거고 그리고 1분기 때 새로운 공장 관련돼서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완공이 됐던 부분이 있었었기 때문에 결국 그런 부분이 하반기 때 가동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 그 하반기 때에 대한 가동으로 인해서 실적에 대한 부분이 하반기부터 좋아지고 2025년도에는 그런 것이 결국은 온기로 반영이 될 수 있게 되는 이러한 실적 모멘텀에 대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 머티리얼즈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재까지 온기가 퍼져나가는 시장 속에서 하나 머티리얼즈 주목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닝 인사이트 시간 유한타 증권의 송태영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시장이 생각보다 강한 경제 때문에 위기감이 감돌고 있는데요. 금리 인하 횟수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지 2차 전지에 악재까지 있어가지고요. 대응을 잘하는 오늘장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모닝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